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사주와 재물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담할 때 재물을 빼놓고 상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사람이든 상담시에는 반드시 재물을 묻습니다. 그러면 사주에서 재물을 볼 때는 일간을 가지고 일간 중심으로 육친관계를 보고 또 십신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간과 재물의 관계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상담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고서와 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제가 상담하면서 겪었던 그 관계, 거기에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이것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에서 경금을 갖고 있다. 금을 오행상 금을 가지고 있다. 금을 갖고 있고 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간에서 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 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일간에서 금은 경과 신을 이야기합니다. 경과 신. 오행상 경금과 신금을 갖고 있다. 일간에서 수는 임과 계를 이야기합니다. 임과 계. 그리고 목은 오행상 갑과 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는 오행상 병화와 정화를 이야기합니다. 정화. 그리고 토는 무토와 기토를 이야기합니다. 자, 일간에서 경과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재물은 뭐냐? 재성은 경은 오행상으로 갑목을 이야기합니다. 갑목. 신은 을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행상 수, 임과 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화가 재성에, 재물에 해당이 되겠죠. 병화와 임수는 병화, 계수는 정화 이렇게 봅니다. 쭉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일간에서 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 경과신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경과신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갑과 을이 재성을 상징을 해주는데, 재물을 상징해주는데, 얘 특성을 잘 보자. 경금을 갖고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일간이 목이 재물을 상징해주는데, 이 목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첫 번째는 성장 과정에서 시간이 좀 시일이 걸립니다. 시일이 걸린다는 거죠. 이 목이 재물을 상징해 주는데 얘는 금방 심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긴 세월이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을목도 단타성으로 피어나지만 이 을목도 뭐냐? 을목도 갑목은 시일이 걸리지만 을목은 꽃이 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절기,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금방 피고 아무 때 피지를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 때 겨울에 피거나 가을에 아무 때 피는 것이야 꽃 피는 시기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타이밍. 공통점은 무엇이냐? 경금과 신금을 갖고, 금을 갖고 태어난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얘가 갑과 을이 재성인데, 재물을 상징해 주는데, 이 태생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재물이 오행상 목인데,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단타성은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단타성. 갑자기 급작스럽게 돈을 벌기는 좀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반드시 기승전결이 좀 필요한 시기를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주식이나 이런 부분을 꽤 주의를 해야 한다. 주식 치고 들어갔다가 망하기 쉽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단타성으로서 성과를 거두기가 힘들다. 주식도 한다면 차라리 그냥 길게 묶어둬야지 단타성을 치고 빠진다면 이 경금 자체는
돈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설령 진짜 타이밍에서 재수가 좋아서 꽃피는 시기에 잠깐 집어넣어서 재미를 보았다면 그 다음은 바로 꽃이 집니다. 소탐대실 앞에서 조금 돈 벌고 마지막엔 더 털게 됩니다. 그래서 오행상 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 경금과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목이 재성인데 이런 사람들은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걸 얘기해.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리니까 때를 기다리니까 급하지 말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급한 것은 이 경금에게는 독약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함부로 유혹한다 해도 어디 투자를 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업을 요구한다 해도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시 이야기하면 특히 경금은 시간과 시일, 순환이 필요한 거니까 동업하지 말아라. 이 동업하게 된다면 경금은 거의 10중 8, 9. 8, 9는 동업관계가 악한 관계로 치닫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이 전체 중에서 가장 저는 동업을 반대하는 것이 금, 그 다음에 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저는 동업을 권유하지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자, 그런데 얘는 갑목과 을목은 뭘 원하느냐? 다시 이쪽 보자. 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목이 재성인데, 재물인데, 그 좋은 재물인데, 이 갑목과 을목은 무엇을 원하느냐? 적당한 수분하고 적당한 화를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얘를 공급해주면, 화를 공급해주면 잘하겠죠. 수분 공급해주면 잘하겠죠. 여기에서 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냐면 토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겠지. 토. 토는 부동산 이걸 이야기하죠. 부동산. 아니면 가게죠. 가게. 상가. 장사하는 것도 돕니다. 내가 여기 뿌리를 내려오니까 경금이 일간 경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오행상 목의 재물인데 재물인데 문서를 잡으려고 하고 가게를 하거나 창업을 하려고 한다. 사주에 토의 기운이 있다. 사주에 토의 기운이 잘 충입되지 않고 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존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화와 수가 정답이다 이걸 이야기했죠. 이것만 사주상으로 문에서 들어오면 얘는 좋은 결실을 거둔다. 그 시기가 대박치는 시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주를 그래서 풀 때는 이런 부분을 봐줘라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검증을 많이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고 정말 근사치 정확하게 근거가 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사주에서 얘가 목을 갖고 재물을 상징해 준데 토도 있고 화가 있어. 근데 이 사주에 수는 없고 또 다시 운에서 화기가 두른다 했을 때는 얘는 결실이 약합니다. 왜? 타서 들어가니까, 타 들어가니까 가물었단 거죠. 농촌에서 엄청나게 예를 들면 고추농사나 어떤 밭농사라는데 가물었기 때문에 그 농작물이 타 들어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타면 상품 값어치가 없죠. 손실이고 아픔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는데 실패를 본다는 것이지. 그래서 사주는 종합적으로 봐준다.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토에 대한 문서를 잡을 것인가 안 잡을 것인가 내가 창업할 것인가 이런 걸 볼 때 금액에 있어서는 인성이 토가 인성이죠. 문서죠. 문서인데 내가 창업을 해야 한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 목의 기운 자체가 사주상으로 있냐 없냐 얘가 있으면서 화와 수의 기운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이렇게 보면 사주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얘 수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사주에서 화기가 있거나 토의 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수가 들어올 때 수가 들어오면 천간에서는 임과 계요, 지지에서는 해자 진이다 이렇게 보겠죠. 해자 진신, 해자 진신 얘가 그래도 물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해자 진신이
그러니까 얘가 들어올 때 그땐 바로 찬스다. 그때가 성공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 주고 반대로 이런 부분이 막히게 될 때 얘가 잘 구성이 돼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잘 형성했는데 물이 막힌다. 토가 들어와서 토국수를 하게 되면 이때는 조금 고통을 받는다. 사업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다 보면 됩니다. 이게. 자, 술을 갖고 태어났다. 임과 개다. 모행상 화가 재물이다. 수액에 있어서 화는 뭐냐? 불이죠, 불. 일간 임과 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확 재물이 일어났다가 불은 뭐냐? 이 불은 확 일어나지만 확 꺼지는 것이 있다. 지속성이 약하다. 특성이 지속성이 약하다. 얘는 길게 간다. 오랜 시간을 두고 가야 한다. 그래서 재물을 갖고 있으면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은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냐? 확 일어났다. 확 꺼진다. 불처럼 일어났다 꺼지기 때문에 지속성이 짧다. 그래서 임과 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때 성공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는 힘들다 어렵다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불처럼 이랬다 꺼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속성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는 얘하고 다르겠죠. 예를 들면 주식을 해도 너는 단타성 한번 해볼 만한 운이 좋으면 장기 투자하지 말고 단타성으로 치고받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쭉쭉 하나하나를 연결을 시켜보면 재물에 관계된 특성을 가지고 사주를 하나하나 이제 사주 8글자를 놓고 보면 8글자를 놓고 대운의 흐름을 보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어쨌든 오행상으로 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혹시 한번 참고해 보시라. 사주팔자는 경과 신을 갖고 있는데 갑과 을이다. 나에게 있어서는 재성인데 얘가 내가 사주에 이것이 있냐 없냐 유무를 보고 있구나. 있으면 토가 어떤 상태인가를 놓고 보자는 거죠. 토가. 토가 있는데 파괴되어 있는가 충이되어 있는가를 보고 그렇지 않으면 얘가 뿔을 내리려고 하겠구나. 당연히 뿔을 내리겠죠. 그 상태에서 이 공급되는 운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나 이것이 잘 들으면 바로 그때는 대박이니까 사와라. 투자하라. 시도하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약할 때는 멈춰라. 투자를 멈춰라.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완급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재물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가 궁금하다. 가장 궁금한 것이 재물이다. 그래서 각 일간별의 특성을 가지고 일간과 재물에 대한 부분의 특성을 찾아보면 거기에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렇게 참고해 보시거나 이 특성만 알면 조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런 부분이 다 이해가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더 오히려 연구해 보는 것이 훨씬 낫다. 저는 옛날에는 강의할 때도 그렇고 옛날 오랜 세월 강의하면서 격국용신 백십신 이것만 갖고 엄청나게 강의를 했는데 강의하면서도 제가 민망했습니다. 왜냐면 평생 그렇게 해봤자 답이 없더라. 답이 없습니다. 격국용신 진짜 장관 큰 타이틀을 주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해석이 돼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신랄하게 격국과 용신 제가 다 정확하게 한번 제가 깨겠습니다. 그걸 갖고 제가 14년간 강의하고 제가 손을 드는 사람입니다. 아니다. 평생에도. 그래서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다가 중도에 다 10중 8구 다 무너집니다.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 부분이 더 맞아요.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사주는 어찌 자연철학이라는 거지요. 계절철학이라는 것이죠. 자연의 순환을 갖고 오행을 놓고 보는 것이잖아요. 이 순환 관계를 봐주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사냐 못 사냐. 얘가 지금 재물인데 얘가 지금 이 사주에서 잎빈이 있는데 뿌리가 있느냐 썩었느냐 없느냐 흙이 그 다음에 얘가 화가 있느냐 수가 있느냐 물 공급을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됐다는데 금이 들어와가지고 금이 들어와서 얘를 패서 먹는 겁니다. 그때가 결국 뭐냐? 마지막 쉬는 시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한번 다른 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면 훨씬 더 사주를 이해하는데 깊게 또 상대들에게 혹시 상담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도 높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